도전을 한번 해보실 건데, 계산 문제도 꼭 거의 한 문제가 꼭 나올 정도니까 매매. 자, 특히 이제 임대차가 많이 나옵니다. 자, 21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한번 중개보수, 자, 한번 간단하게. 올해 매매보다는 꼭 임대차를. 한 다섯 번 나오면 임대차가 한 네 번. 그리고 매매는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할 정도니까 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금액을 한번 잘 보실까요? 칠판에 다 한번 써보기도 할 건데, 자, 219페이지에서 먼저 거래 금액이 아마 한 1억 5천 같은 경우는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번 거래 금액이 1억 8천이라고 있습니다. 8천. 이렇게 딱 요율 줍니다. 1억 8천만 원이 아파트. 자, 아파트니까 요율. 지금 정해진 거 거기 꼭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가야 되니까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업 공인주사의 중개보수는 얼마냐 라고 해놨습니다. 자, 먼저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 거기에 딱 맞는 구간을 정해줍니다. 요율 얼마다? 0.5%다. 0.5%. 그리고 한도액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도액의 의미가 뭔지 좀 다시 한번 바로 보실 건데, 요거 이제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한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계산기 들겨서 나온 금액이 있을 건데, 1억 8천에다가 0.5를 곱하면요. 그러면 한도를 넘어가면 한도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특히 뭐 나오면은 매매 정도, 뭐 저 정도 나오지, 이제 뭐 나머지는 거의 뭐 상가도 거의 잘 안 나올 정도인데 좀 독특하니까 한번 먼저, 자, 219페이지 한번 계산 문제. 이제 금액 주고 이제 할 거니까 꼭 계산 문제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계산 문제 한번 보실 때 이제 첫 번째 매매라고 해서 이제 매매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매. 자, 먼저 요율 자체도 이제 주고 그 금액도 줄 거니까 1억 8천. 자, 1억 8천이면 동그라미하고 숫자가 우리 젊으신 분들은 좀 여기는 한 뭐 10만 원 넘어가면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자, 나이 드신 분은 뭐 한 억대는 충분히 많이 아실 거고요.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9개 나오겠다. 그다음 이제 우리 전자계산기도 이렇게 꼭 콤마가 있는 걸 가지고 하면은 좀 편한 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개론에서도 계산 문제가 거의 심하면 한 10개 가깝게 나오니까 한번 꼭 써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여기서 이제 1억 8천만 원 나올 거고, 자, 그럼 이제 뭐 동그라미 숫자고 해서 이제 9개가 나왔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10만 원대 100만 1천만 억 해서 나올 거고요. 자, 10억이면 이제 하나가 더 올라가면서 총 다해서 한 10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억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다 요율 0.5% 이렇게 아예 문제에서 아예 줍니다. 0.5%가 이제 1000분의 5나 이렇게 1000분의 5나 같은 소리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올해도 1000분의 5가 더 편할 때가 있고요. 막 그리고 이제 우리 퍼센트는 동그라미 두 개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나중에 세 개하고 바꾸나 이제 여기서 이제 의미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0점은 여기서 0점하고 이렇게 이제 분 4쪽에 있는 0점하고 떼버리면 똑같아지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모 있는 세 개하고 분자 있는 세 개하고 바꾸자 그러면 5만 나왔다. 여기도 5만 나왔다. 라고 해서 이제 저 세 개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 개. 그러면 17만 원, 18만 원 나왔을 거고요. 여기다 이제 5니까 여기다 이제 5만 계산해 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굳이 뭐 전자 계산기 안 써도 얼마 나오겠다라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 58에서 40이니까 4 올라갔네요. 저 51은 5니까 90이네요라고. 그다음 이제 요거 이제 동그라미 그대로 콤마까지 해서 그대로 내려오는데, 근데 조심하실 게 여기가 이제 산출액입니다. 계산기 들겨서 나온 산출에서 나온 금액. 근데 여기 보면 한도액이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문제 있습니다. 한도액은 80. 그래서 이제 한도액 80만 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1억 6천 되면은 정말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도액을 지금 넘어서 산출액이 한도액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비교해서 뭐를 받는다고요? 한도액. 자, 말 그대로 한도를 넘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80 위에 90 있잖아요. 90만 원 받으면 초과 보수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요거는 징역 벌금감입니다. 거기다가 등록 취소되면은 3년을 영 못합니다. 근데 요건 좀 아예 좀 착각해서요.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크게 문제가 되니까 한도액 만 받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금액 자체는 시험 문제도 나올 만하겠죠. 그래서 정말 이것도 언급해봤습니다. 한도액 80. 그러니까 계산기 들고서 나와도 90은 받을 수 없다. 자, 여기서는 80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80만 원이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도 매수인에게 각각 받습니다. 각각. 그럼 곱하기 얼마를 할까요? 곱하기 2.
그리고 이제 우리 정말 중개사무소에 있다가 보면은 80이라고 하니까요. 무슨 매도인이 40만 원 내놓고 정말 옥상 끌고 갈 수도 없고 매수인이 40만 원 내놓고 80을 만들어주면 진짜 어이없고 그냥 멘붕일 건데 그게 아니라 가까 쌍방 똑같이 내야 됩니다. 쌍방 정말 월세 내고 나면은 160만 원 받은 거 남는 것도 없어 보인다. 종업 월급도 못 주겠네 이럴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 정답은 160만 원. 근데 가끔씩은 우리 시험 문제가 매도인에게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그러면 곱하기 2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까지 다 잘해놓고 문제를 끝까지 안 보고 나중에 잘못 푸시면은 나중에 계산을 다 해놓고도 막 지문에 보면은 이런 다 있을 거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답이 바로 160만 원. 근데 여기다 이제 곱하기 바로 2하고 180만 원 교도소. 좀 우스갯소리 아니라는 겁니다. 초과 보수로 33조 금쟁이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 매매는 정말 우리 문제 나오면 요거는 정말 너무 쉽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답 알려주네. 이 정도니까 한도행만 잘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1억 5천 같은 경우는 75만 원 나왔을 건데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그걸 뭐 한도행 뭐 비교할 거 없이 그냥 바로 75만 원 정답. 곱하기 2에서 150이 정답.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 2번에 보실까요? 이제 2번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주택 외를 잘 보실까요? 자 먼저 거래 금액이 5억이래요. 5억. 근데 점포래요, 점포. 그럼 아까 주택 외를 봤을 겁니다. 자 주택 외면은 거기 아래 점포를 보시고 아래에 5억을 찾아가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막 0.4를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점포인데 점포 주택 외.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아예 헷갈려 보라고. 자 아예 그냥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예 주는 거니까. 자, 그 박스는 주택이었을 때, 저기 1번처럼 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은 그 박스를 봐야 됩니다.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자, 그럼 5억. 자, 5억에다가 점포고, 그 다음에 최고 요율이니까, 최고 금액이니까 0.95, 0.9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예 박스 주고, 거기다 이제 곱하라고, 자꾸 눈이 가요,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5억이면은, 그리고 이제 여긴 주택 외니까 상가니까 주택 외면 그 박스를 보시면 아예 안 됩니다. 5억이면은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세개 그냥 확 떨어지겠다 금방 알 건데 바로 이제 이렇게 이게 5억 그다음에 최고 그랬으니까 주택 외 최고 아까 우리 저기 칠판에다가 써봤을 건데요. 얼마? 0.9% 0.9%가 최대. 자 그럼 이제 1000분의 9하고 똑같은 소리인데 퍼센트하고 0. 그러면 세개 떼버리자. 요게 이제 1000분의 9나 같은 소리니까 5분 45니까 450. 450 나옵니다. 우리 실무가도 정말 똑같습니다. 450만 원. 보통 우리 주택 같으면 여기다 이제 거의 뭐 반도 거의 받기 어려울 건데 바로 45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아직은 정답이 아니다. 중개 보수는 매도 매수인에게 가까 똑같이 봤습니다. 곱하기 꼭 뭐까지 하는 거? 2. 쌍방할 때 받는다는 요 곱하기 2까지 하셔야 그래,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곱하기 2까지 하니까 얼마다? 900. 900만 원이 바로 실무에서도 900만 원 받습니다. 거기다 이제 권리금도 받고 나가면은 10% 정도로. 권리금 만약에 5천이다 그러면 500을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개보수만큼은 900만 원. 요게 바로 정답. 여기서 이제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힘든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정말 이렇게 중개보수 받는 것은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근데 선진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중개보수율이 많이 낮아요. 저 웬만한 데를 막 4%도 막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많이 커봐야 0.9입니다. 자, 그것도 이제 크게 좀 나오기는 해도 하여튼에 월세 내고 나면은 뭐이 정도 뭐 충분히 뭐 남고도 남겠지만은 하여튼에 월세 내고 나면 딱 1층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남어. 아마 이제 우리 뭐 서울이나 세종시나 이런 데는 상당하게 여기서는 금액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입니다. 저기 지방 정도나 갔을 때 약간 부담 좀덜 되고 그입니다. 근데 중개보수 요율은 다 똑같이 쓰는데 그러면 좀 수도권 자체가 약간 부담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뭐 사람도 많고 그리고 거래도 자주 이루어지니까 그래도 실력도 좀 늘어가려면은 수도권이 괜찮은 쪽입니다. 자기 뭐 지방에서 그냥 매월 그냥 한두건 썼다 이러면 이제 거의 없을 정도니까 그래갖고는 실력이 아예 늘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매매는 자 이렇게 이제 교환 특히 이제 우리 교환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큰 금액 요걸로 기준해야 됩니다. 근데 요율은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 먼저 임야가 자 거래 금액을 먼저 보실까요? 2억 5천. 그럼 임야 같으면 0.9를 곱하긴 할 건데 아니다. 금액으로 볼게 아니라 큰 금액으로만 봐야 됩니다. 주택.
주택이 더 크죠. 3억. 자, 그러면 높은 금액이니까 3억으로만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주택이니까 박스를 봐야 됩니다. 3억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0.4%. 거기가 이제 3억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억에다가 0.4를 곱한다. 퍼센트하고 0점을 떼버리면 동그라미 3개 달아난다. 1000분의 4가 더 편하다. 그입니다. 그럼 30에다가 4. 3, 40이 120만원.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암산이 되고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얼마 나오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잠시만요. 계산기 그러면 이제 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미 뭐 계산해보고 얼마 정도 나오네. 이 정도는 자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처음에 중개하실 때만 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억으로 주택으로 가고 0.4로 가고 그리고 그걸 똑같이 곱하기 또 2에서 받을 거니까 240이 정답. 우리 뭐 교환도 거의 뭐 시험 문제 물어보진 않고 문장으로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임대차 이제 임대차는 정말 이제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임대차는 아주 중요하니까. 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여기다 한 80% 90%는 여기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이제 1번에 보실까요? 보증금 얼마? 2000. 월세가 20. 그리고 이제 주택의 자 주택의 임대차 그러면 꼭 가로처럼 요율 얼마라고 줄 건데 5천만 원 2만 원. 우리 실무에서도 똑같은데 항상 요 금액이 거의 대부분 우리 시험 문제 거의 단골 문제로 요 요율이 나옵니다. 5천만 원 미만이면 요율이 얼마라고요? 0.55. 그리고 여기도 한도액이 있습니다. 자, 4천만 원 넘어가면은 한도에 2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못 받아. 한도액이 20이다. 한도 정해줬다. 그입니다. 초과해서 받아봐. 교도소 보낼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자, 임대차. 자, 지금 이제 세 번째는 자, 임대차가 정말 두 가지로 자 먼저 첫 번째 보증금 월세 안 낼 거 못 믿겠다 해서 보증금 2천만 원. 네, 2천만 원 그대로 놔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월세. 자, 월세를 우리 차임이라고 달 건데 차임. 그리고 월세 매달 내다 보니까 월세 여기 이제 20만 원. 그러니까 여기 1천만 원 뭐 월세 20이나 30 이런 식으로도 숫자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을 거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증금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리고 환산 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월세를 보증금처럼 만드는 개수가 곱하기 100입니다. 곱하기 100. 그래서 이제 먼저 곱하기 하실 건데 100 아니면 그리고 70으로 좀 낮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환산 개수라고 합니다. 보증금처럼 만드는 개수, 만드는 개수가 환산 개수인데 그리고 옛날에는 월수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기간이 자 기간 갖고 옛날 계산했는데 뭐 1년이다 그러면 월수로 하게 되면 12달이니까 12를 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요거 아닙니다. 자 2년이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 기간 줘도 그리고 24번이면 24개월 1년 12달 곱하기 2니까 24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 월수로 곱했었습니다. 24번 받으니까 3년이면 36을 곱했겠죠. 5년이면 60을 곱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월세만 보면 100 아니면 70이다. 이건 환산 개수니까 이거 웃어 나왔어요. 이런 수를 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도 그냥 아무 수를 안 할 겁니다.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니까 중개보수 얼마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이제 곱하기 100 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장 갔을 때는 저건 70이겠다. 금방 감이 딱 올 겁니다. 곱하기 100 해보면 어차피 여기 이제 곱하기 100을 해보면 동그라미 두 개 더 치면 나오겠죠. 두 개. 요 두 개. 그럼 2천. 뭐 계산 안 들겨도 2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보증금도 2천. 환산 금액도 2천. 그러면 4천. 자, 그러면은 자, 금방 보셔야 될 게 4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상 됐을 때 5천만 원 이상 됐을 때 자, 그대로 가야 됩니다. 5천만 원 이상 됐을 때. 근데 만약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자, 그럼 이제 70으로 금액을 좀 낮춰야 됩니다. 못 사는 사람한테 곱하기 100해서 그대로 갈 거냐고 그대로 가면 교도소 그대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가면 정말 1년이나 징역이나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1천만 원이나 벌금으로 초과 보수가 됩니다. 초과 보수. 제가 헷갈려서요. 해봐야 교도소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바로 초과 보수로 정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영업 못한다. 게임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미만이면 이거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이면은 개수를 낮춰라. 누가 50으로 낮추래? 70으로 낮추래? 조금 적다. 게임다. 조금 적다. 자 그러면 27에 14니까 얼마일까요? 1,400.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암산 정도가 될 거니까요. 많이 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400만 원 이렇게 받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보수고 2,000이 아니라 1,400만 원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저기 2,000만 원하고 1,400을 보태니까 얼마? 3,400. 3,400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그러니까 4,000이 아니다 그럽니다. 3,400만 원. 3,400만 원이면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개 또 떨어지게 생겼다 그럽니다. 요율. 요율은 저렇게 아예 줍니다. 그러니까 요율 아예 암기할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0.5% 주고 그다음에 한도액은 자, 넘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한도액이 20만 원이다. 근데 조심하실 게 곱하기 2까지 해서 20만 원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나왔을 때 거기서 한도가 비교하셔야지 괜히 또 곱하기 2까지 해놓고 20만 원 넘었네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한번 했을 때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1000분의 5하고 이제 똑같은 소리인데 정말 1000분의 5 요놈이 더 편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0.5% 이런 식으로 많이 줍니다. 그러면 0점하고 그다음에 퍼센트 3개 떨어지겠다. 3개 떼버리면 34,000원 나오겠다. 그럼 여기다 이제 5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5, 4, 20이니까 2 올라갔네요. 그리고 5, 3, 15니까 얼마? 17만원 나왔네요. 이렇게 17만원. 요 뭐 3개는 요대로 이제 내려오면 될 겁니다. 17만원. 근데 아직은 정답은 아니죠. 일방한테만 지금 17만원이니까 임대인, 임차인. 세 놓는 사람, 세 들어가는 사람에게 항상 우리 곱하기 했었던 쌍방. 중개보수는 곱하기 2입니다. 쌍방. 그리고 17만 원 보태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쌍방한테 똑같이 17 청구합니다. 여기 이제 쌍방. 원래는 저거 한 20만 원씩이었을 건데 쌍방에게 곱하기 2까지 해서 34만 원. 34만 원입니다. 34만 원이 바로 정답. 근데 가끔씩은 임차인에게만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임대인에게만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곱하기 2까지 하게 되면 초과보수 받을 거냐고 또 교도소 가고 싶냐고 막 이럴 겁니다. 이러니까 여기서 멈춰서 이제 쌍방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아무 소리 안 하고 중개보수 그러면 곱하기 2까지 해서 정답이 요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용은 많지 어렵지 않을 건데 하여튼 임대차는 곱하기 100 아니면 70이다. 그리고 5천만 원 미만 미만이니까 5천이면 그대로 가도 되는데 5천만 원이 안 되면 개수 낮춰. 그입니다. 못 사니까. 그입니다. 좀 봐줘라. 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한번 이제 보증금 5천. 아마 저것도 유사하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건 이제 바로 가도 정말 될 건데 곱하기 보증금 5천에다가 2번입니다. 월세 40, 220배지실 아래. 그 다음에 주택의 임대차. 그럼 또 요율 죽었네. 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무 소리 안 했죠. 중개보수는 그럼 곱하기 2까지 해야 된다. 라고 계산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초사방정 떨고 그냥 곱하기 2도 안 하고 정답 체크하고 있으면 답이 아니요 이럴 겁니다. 계산까지 다 해놓고 나중에 얻어맞을 겁니다. 뒤통수. 그럼 이제 보증금 5천이고요. 월세 40. 여기다 바로 한번 암산도 가능하니까 월세에다가 먼저 곱하기 100 해보세요. 저기 이제 보증금 5천인 거 보니까 여기는 뭐 곱하기 100에서 그대로 가도 되겠네요. 그럽니다. 그럼 동그라미 두 개 더 치면 곱하기 100이니까 4천. 환산금액 4천, 보증금 5천. 둘을 보태보니까 9천. 뭐 이건 아예 그냥 뭐 산수 정도니까 9천만 원 나왔을 거고요. 근데 9천에다가 0.4를 곱하세요. 그 요율, 거기 미만의 요율은 0.4. 한도액은 30이다. 근데 여기도 이제 정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9천만 원까지 계산 잘 했잖아요. 자, 2번으로 나와 있는 자, 9천만 원. 뭐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자, 8개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9천만 원 나왔고 여기가 이제 0.4%입니다. 그럼 1000분의 4. 하여튼 퍼센트하고 0.3개 뗍시다. 그럽니다. 3개 떼면 9만 원 나왔네요. 49, 36. 근데 조심하실 게 36만 원이 또 정답 있다고 이걸 다 바로 고르시면 어디 가실 때가 됐는데 경찰 뛰어올 건데 그럽니다. 36만 원 아니죠. 또 뭐가 있다고요? 한도에 한도에. 하다 8천만 넘어가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7,500 되면은 거기가 딱 30만 원 나올 겁니다. 여기는 한도에 여기 한도액 있잖아 그입니다. 한도액이 30만 원이다. 6만 원 넘어갔네. 그러면 어떻게 받는다고요? 아까 저기 1번하고 똑같네. 여기도 얼마라고요? 이거 뭐 빠져 초과 보수로 한도액은 얼마? 30. 그러면 30에다 곱하기 또 얼마를 해야 됩니까? 2. 그럼 얼마다? 60.
자, 60이 정답입니다. 72만 원 이렇게 고르신 분은 정말 교도소 가실 분입니다. 곱하기 2까지 했으니까 여기 이제 30만 원에다가 여기는 곱하기 2까지 했으니까 정답은 60만 원이다. 꼭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한번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요 3번을 한번 잘 볼까요? 3번. 3번은 우리 시험 문제도 약간 유사하게 나왔었는데 금액만 살짝 제가 바꿔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요율을 안 준대요? 요율을 알잖아요. 아까 0.5네 0.4네 그 요율이 있었습니다. 먼저 3번 정말 주의할까요? 221. 3번 볼까요? 보증금 500. 월세가 얼마라고요? 3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장에서는 곱하기 100을 해보고 시간 없는데 공포 빨리 풀로 가야 되잖아요. 곱하기 100을 하실래요? 70으로 바로 가실래요? 70으로 바로 가야 되겠잖아요. 3,500 나오니까 곱하기 100 해봐야. 그러니까 70으로 가니까 37에 21에다가 500만 원 붙으니까 2,600 금방 나오네, 그입니다. 근데 왜 요율이 없대요, 그입니다. 그리고 요율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부엌 등, 거기서 요율이 나오잖아요. 상하수도 시설에 설치되어 있다. 근데 면적을 잘 봐야 됩니다. 85인지, 아니면 90인지 70인지 시험 문제 70으로 한번 내봤습니다. 85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85 이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임대차래요. 임대차. 그럼 0.5도 아닙니다. 지금 각종 함정이 있습니다. 왜 요율 안 준대. 그리고 0.5가 맞나 0.4가 맞나 아니면은 0.9도 될 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거나 85를 넘어갔거나 그입니다. 근데 안 넘어갔으니까 0.4가 맞습니다. 0.4.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이제 3번. 자, 그러면 자, 2600까지 나온 건 이제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을 거니까요. 2600만 원 나왔다. 근데 요율을 안 주네요. 요율을 알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 임대차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0.4%. 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도 3개 떨어지겠네. 1000분의 4니까 퍼센트하고 3개 떨어지면 4만 곱하면 되겠네요. 여기입니다. 64, 24. 자, 끝에 곱하기 꼭 2까지 하셔라. 그입니다. 자, 2 올라갔으니까 2, 4, 8이니까 딱 10만 4천 원 나왔습니다. 10만 4천 원. 자, 10만 4천 원이 바로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고요. 그 다음에 뭐 임대인 4개만 그랬으면 여기서 멈춰야 될 건데 아무 소리 안 하면 곱하기 2. 쌍방한테 똑같이 받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곱하기 2까지 하게 되면 자, 20만 8천 원. 20만 8천 원이 바로 정답. 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정답이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으로 실비는 아예 안 낼 정도니까 그냥 그거 참고만 참 아예 그냥 안 봐도 될 정도니까 그 정도. 그 다음 이제 우리 중개보수에 대한 이제 기출문제가 아래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잘 풀어보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자, 우리 중개보수 2번은 이제 요거 상당히 정말 아주 독특했던 문제가 그렇게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었는데 2번 이런 문제가 나왔었을 때는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래요? 무슨 문제인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꼭 한번 풀어볼 건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자 2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알았을 건데 한 번도 안 냈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시험 문제 계산은 다 해놓고 이것도 지금 무슨 문제인지 많이 어려웠다고 많이 하십니다. 자, 시간도 많이 빼앗겼고 먼저 자, 2번 보실까요? 개업공인사 갑이 자, 여기서 이제 금액만 바꿔놓고 또 이런 문제 내볼만 합니다. 의뢰 자, 개업은 갑입니다. 의뢰 일반주택을 일반주택이라고 쓰니까 그냥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가구 단독 이런 건가 봐. 그냥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6천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매계약을 중개를 한 경우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갑이. 우리 개업 갑인데 위주택을 보증금 1천만 원에 그 다음에 1,500에 차임이 30이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도 한번 계산해보고 임대차도 한번 계산해봐라라고 지금 아예 조건을 딱 두 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아예 의미가 없고요. 계약기간 2년 24 안 곱해. 100 아니면 70인가 우리 한번 계산해봤잖아요. 근데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막 무슨 국어 문제, 해석 문제 어려웠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의 차이는 지금 두 번째 있는 비교했을 때 뭐 중개보수 한도의 차이는 이렇게 내놓으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파악이 안 됐었다고 계산을 해놨는데 정말 아주 황당했던 문제가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한번 이제 우리 기출문제 지금 이제 222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요 기출문제로 나와 있던 지금 2번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비교했을 때 그랬으니까 첫 번째 매매를 계산하세요. 자, 매매는 6천만 원입니다. 6천. 우리 뭐 6천만 원 뭐 아예 숫자도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계산도 암산도 가능하겠네. 야, 6천만 원. 그다음에 자, 두 번째가 이제 임대차를 그러니까 매매와 임대차를 비교했을 때 이런 겁니다. 우리 뭐 개론만 그냥 문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한 번도 안 냈다가 이렇게 내놓으니까 상당히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보증금. 그다음에 1,500만 원이다. 1,500만 원.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가 매매도 물어보고 임대차도 동시에 물어보고 싶다. 아주 욕심 많습니다. 한쪽을 포기를 해야 될 건데 이렇게 동시에 물어보고 싶다를 그렇게 문장을 아주 뱅뱅 돌려갖고 어지럽게 해놨습니다. 월세가 30이다 일어났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요율 당연히 뭐 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요율 그 박스에 나오죠. 5천만 원 이상에 6천 거기 들어갔잖아요. 0.5%. 여기 이제 0.5%라고 해놨으니까 1000분의 5네. 자, 그러면 3개 떨어지겠네. 라고 뭐 여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3개 떼면 항상 이렇게 3개 떼었었잖아요. 1000분의 5. 그럼 6호 30이니까 30만 원. 그대로 이제 요거 이제 3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도 아니니까 일단 매매 금액은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자, 임대차를 보니까 우리 시험장에서도 요 곱하기 100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바빠 죽겠는데 가실래요? 70으로 바로 가실래요? 뭐 100 해봐야 3천, 4,500. 그러면 100 하면 안 되겠다. 됩니다.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70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요거 5천만 원 미만에 계속 됩니다. 4,500이니까 5천만 원 안 되잖아요. 낮춰. 됩니다. 5천만 원 미만. 미만입니다. 미만이니까 뭐 계산해서 바로 2,100. 자, 2,100. 많이도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자, 2,100만 원이 나왔네요. 계산하기 편하게 3,600으로 주네요. 그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3,600만 원이고요. 자, 그러면 또 여기도 이제 3개 떨어지겠다. 36,000 원만 나오겠다. 자, 항상 우리 실무 때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요일은 0.5% 그 박스에 주고 있으니까 0.5% 그리고 혹시 한도액 20만 원 넘어가면 20만 원 못 넘어간다 딱 정해놨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퍼센트하고 0.3개 떼버리십니다. 1000분의 5가 더 편하네요. 진짜로 퍼센트는 두 개하고 바꿀 수 있고 0점은 하나 더 떼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5니까 곱하기 많이 어렵지 않잖아요. 5, 6, 30이니까 3 올라갔네요. 5, 3, 15니까 18만 원 나왔네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했었습니다. 18만 원 나왔고 3개는 그대로 내려가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매와 임대차를 다 지금 계산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추셨대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매매와 아까 문장 저 끝에 두 번째 끝에 뭐 매매와 임대차를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차이 그랬습니다. 차이. 그러니까 차이라는 소리가 빼라요 소리였습니다. 문장 아주 정말 어렵게 써놨습니다. 매매와 임대차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얼마 나오냐 입니다. 차이가. 그럼 여기다 이제 요거 매매고 요거 매매고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만 바꿔서 또 내볼 만합니다. 진짜로. 그럼 이제 지금 딱 그렇게 또 내면 두 번째입니다. 자, 임대차가 여기 계산해봤잖아요. 이거 뭐 다 암산으로 가능해서 계산까지는 다 하셨대요. 18만원 했는데 그 비교했을 때 차이는 그랬으니까 빼라고. 그럼 얼마 차이가 납니까? 12만원. 그러니까 정말 문제를 매매도 물어보고 싶고 임대차도 동시에 물어보고 싶으니까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서 기출문제가 최근에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럼 여기다 뭐 합은 그러면은 48만 원이네. 곱하는 소리 안 할 거고 복잡하니까. 뭐 합이라고도 한번 물어볼 만합니다. 합쳐봐라. 그럼 48만 원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는 차이는 그랬으니까 빼라는 소리다. 그럽니다. 차이, 차, 빼라. 요 소리니까 12만 원이구만. 그럽니다. 그래서 답은 좀 엉뚱하게 남았다는 겁니다. 매매 계산해봐라, 임대차 계산해봐라, 둘을 비교했을 때, 매매와 임대차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얼마 정도 나냐고 12만 원 차이 난다고 요 소리입니다. 하여튼 무슨 뭐 국어, 국문학과 이렇게 전공 아니면은 이 문제를 다 아예 해석을 못해갖고 나중에 해석 때문에 틀렸을 겁니다. 비교했을 때 중개보수의 한도액의 차이가 얼마 나느냐, 차이가 빼라. 요새였습니다. 합은 이룰 수도 있을 거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223페이지에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바로 나왔었던 정말 아주 최근에 주거용 오피스텔.
근데 여기도 이제 올해 나오면 두 번째니까 정말 또 내볼 만합니다. 자, 먼저 갑은 보실까요? 개업공사입니다. 개업공사 병한테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그럼 요 사람 이제 뭐 임대인인가 임차인인가 나올 거고요. 자, 중개를 의뢰해서 을 소유에, 을 소유인 거 보니까 요 사람 이제 주인인가 봐. 보증금 나오고 한 거 보니까 임대인인가 봐. 그입니다. 을 소유에 전용 면적을 잘 봐야 되겠죠. 아까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70. 요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요율이 나올 거니까 요율 안 줘. 저기 가로 안에 자, 조건 용도만 주고 있지 아예 요율 안 주고 있습니다. 요율 알잖아. 임대차는 0.5인가 3인가 알잖아.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증금 이제 금액 보세요. 보증금 2천. 그 다음에 차임은 25. 또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하실 건가요? 70을 하실 건가요? 뭐죠? 곱하기 100 해봐야 2500에다가 2000 볼 테니까 4500. 그러면 70으로 낮춰야 되겠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25만원 딱 주면서 쉽게 계산 안 되게 전자계산기 한번 써봐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그 다음에 병이 우리 개업공사입니다. 갑 임차인 같아요.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갑으로부터 그랬으니까 저기 을은 빼고 곱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아래 답은 없었지만 곱하기 2까지 하면 틀리고 그냥 갑으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액은 얼마 나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시니까 아까 이제 면적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용도를 주고 있습니다. 세 개 다 있나? 세 개 다 있습니다. 임차인 오피스텔이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잠도 주무실 수가 있고 방바닥에 물이 왔다 갔다 그다음 부엌 그다음에 화장실 목욕시설이 모두 돼 있대요. 그럼 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에다가 용도도 완전 주거용이네. 그러면 0점 그렇죠? 5가 아니라 4. 자, 0.4를 알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얼마나 그냥 여러 가지를 알아야 풀 수 있냐고 게임입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출전들이 그냥 아예 노리고 이런 문제 그냥 딱 우리 시험장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그냥 딱 갇혀갖고 시험 문제 냈을 건데 고민하는 아주 여기는 기억이 아주 역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보셨던 70제곱미터니까 85제곱미터 이하에 들어왔다 합니다. 이하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엌 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 개가 완벽해 이렇게 세 개 등이 완벽하게 돼 있어서 완전히 주택으로 쓸 수 있는 부엌도 있고 욕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완전 주거용이구만. 그럼 여기는 자 임대차니까 아까 보증금 주고 있잖아요. 임대차니까 매매가 0.5였으니까 여기는 0.4%.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안다고 전제합니다. 안다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보증금. 자 보증금이 이제 바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보증금 2천. 그다음에 자 월세가 이제 25만 원이다. 그입니다. 25만 원.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장에서는 곱하기 100을 해봐야 2,500, 4,500. 그럼 곱하기 100 하면 안 되겠죠? 낮죠. 환산 개수 낮죠. 100 아니면 70이니까. 그러면 또 여기도 시험장에서 바로 70으로 가야지. 자, 공법 언제 풀라고 100까지 해보고 그렇게 여유를 부리시나? 그러니까 5천 미만. 거래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럼 적으니까 요거 환산 개수도 좀 적게 받아. 그입니다. 누가 50이라고 해서 100 아래 70이구만. 그입니다. 조금 적다. 그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70을 곱해보니까 57에 35가 나왔을 거고 27에 14니까 1700.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어렵게 딱 20 그랬으면 금방 나왔을 건데 계산기 써봐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00 그다음에 750만원 50만원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입니다. 그러면 요 놈하고 보태봐야 되겠죠. 3750만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3750만원 나왔다 이게입니다. 근데 괜히 또 막 문제 잘못 나왔다고 막 왜 요율 안 주냐고 이거 요율은 당신이 알잖아 그입니다. 요거 조건 충족되면 0.4다 라고 해서 0.4는 정말 우리가 머릿속에서 끄집어 내서 요율을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퍼센트하고 0.2개 떼버리고 1000분의 그래서 4가 정말 편한데 0점 하나 더 떼자 하나 더 떼자 3개 그래서 떨어졌다 4만 남았다. 그럼 여기도 이제 4만 여기다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5, 4, 20이니까 2 올라갔네요. 4, 7, 28이니까 이제 하나 더 올라갔네요. 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3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4, 3, 10이니까 얼마? 딱 정확하게 나오죠. 15만원. 그래서 이제 여기다 15가 나오면서 콤만 하고 동그라미 두 개 이대로 내려오면 15만원. 근데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저건 정답 없지만 곱하기 2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은 한 사람에게만 하겠습니다. 가백에만 그렇습니다. 가백에만 여기 사람 임차인 같은데 자 일방이니까
곱하기 2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각종 함정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먼저 70 곱할 수 있니? 그 다음에 요를 아니? 그리고 곱하기 2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함정을 곳곳에다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에서 막 나온 것도 저기 보면 있을 건데 그럼 초과보수로 교도소가 곱하기 2는 왜 했니? 한 사람이라고 했구만. 하다 보니까 여러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요일 모르니 막 0.5인지 나중에 막 0.8도 있고 막 0.9도 있고 요일이 막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주택의 최고 보수요. 요거는 주택 외요. 주택 외 아니구만. 그리고 요건 매매요. 매매 교환요. 이러니까 이놈 뭐 요일까지 막 함정까지 파놓으면 머리에 정말 아주 쥐가 바글바글 할 정도로 나올 겁니다. 머리 아주 쥐 나올 겁니다. 이 정도로 아주 복잡했다는 겁니다. 겨누셔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가장 좀 아주 그냥 골탕 먹어보세요. 이런 문제가 여기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자, 뒤에 이제 224페이지에서 OX 문제, 한번 OX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실까요? 그리고 1번, 정말 이렇게 문장으로 나온 거 아마 시험 문제 횟수 중에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주택이 어디가 있다, 사무소가 어디가 있다. 라고 이제 딱 예, 지역도 써보면은 머릿속에 쏙 들어올 겁니다. 하여튼 물건 따라다니면 복잡해져. 법은 아주 복잡한 건 딱지색이라고 씁니다. 먼저 주택의 소재지와 그럼 주택 소재지를 저기 대구 이렇게 써놓고요. 그다음에 중개사무소가 서울 이렇게 써놓으면 그 소재지가 다르면 주택 소재지래요. 그 막 부산이면 부산 따라가겠네. 옆에 경상도면 경상남북도 따라가겠네. 아주 난리 나겠네. 그입니다. 주택 소재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중개 사무소의 소재지. 정말 출제가 가장 많이 됐었고 항상 매년 나올 수 있는 지문이고. 그래서 여기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아니라 중개 사무소의 소재지의 시도의 조례다. 그다음 2번도 조심하실까요? 중도금을 받고 그럼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는데 잔금은 안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권은 중에 전매한 경우입니다. 중간에 판 게 전매인데 돈 다 안 받고 중간에 팔았다. 전매했을 때 총분양대금을 그러면 총분양대금은 잔금을 다 포함합니다. 총분양대금을 그다가 정말 총 만든다고 했습니다. 총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꼭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니요. 거래 당시 그 당시까지만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프리미엄 받았으면 프리미엄까지만 계산하라는 겁니다. 잔금은 안 받았잖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도 X고요. 남재, 자, 세 번째 볼까요? 주택의 매매 교환은, 근데 주택의 매매 교환 0.8인가? 그러면 매매 교환 0.8이면 임대차는 0.7인가? 아니죠. 0.9죠. 한 단계 제가 딱 속여봤습니다. 맨 나올 시험 문제도 속여서 내고 있습니다. 이건 임대차다. 임대차 등이 0.8이지. 아까 요일 봤는데요. 자, 세 번째도 X. 그 다음에 4번도 조심할까요? 주택 부분이 2번이 미만이래요. 그러면 네, 주택이 좀 적으면 주택 40평, 상가는 50평, 상가 60평. 근데 그렇게 미만인 경우에 주택이 좀 많이 차지, 좀 덜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주택의 요율을 아닌데요. 한 글자가 빠졌습니다. 주택 왜? 정말 이렇게 살짝 빠져갖고 정말 표가 안 났을 때 시험장에서는 긴장하니까 그런 게 정말 잠깐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택 외에. 그리고 주택의 요율을 그리려면 2분의 1 이상 그려야 된다. 2분의 1 이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조금 틀리겠다 이런 것들 꼭 체크해놔서 그런 놈들 꼭 가면 꼭 발목을 잡습니다. 독립 세 번인지 나오는지 정말 아예 여기서 5번 문장으로도 많이 나왔었고 계산해보라는 문제도 많이 나왔고 동일한 중개대상물 한번 나왔죠. 동일한 당사자 꼭 동일한 당사자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회 정말 세 번 나왔습니다. 동일한 기회에 매매와 전세를 중개한 오죽하면 지 집을 팔고 그 집에서 다시 전세를 살겠냐 그 집을 못 떠나 그입니다. 중개한 개업공인주사는 옆에 볼까요? 이제 결론을 봐야 되는데 매매와 전세의 전세까지 받았네. 초과보수 되겠네. 초과보수로 교도소 가겠네. 1학년 일반. 매매 전세. 전세까지 다 받아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다. 틀렸다. 그입니다. 뭐만요? 매매만. 매매만 그래야 됩니다. 아, 결론을 꼭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정말 평균도 내봤네요. 적은 아니면 각각 다엑스 보실까요? 교환을 중개했을 때 아까 교환 한번 문장도 봤었네요. 아까 뭐 2억 5천 3억 그렇게 중개했을 때 각각에 하여튼 각각 그럼 또 골치 아파져. 두 번 복잡해져. 그입니다. 각각이 아닐 건데 적용한 가장 논리적인 걸 할 것 같은데 각각이 아닙니다. 큰 금액 또 높은 금액
5억, 6억. 그럼 6억만 계산해서 쌍방할 때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6번 X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거기 7번도 한번 잘 볼까요? 여기 이제 매매로 아직 매매는 안 내봤습니다. 아 먼저 면적 얼마고요? 80. 이거 암산 정도 되는지 정말 볼까요? 여기 왜 또 요일 안 준대? 요일 안 주죠. 5개입니다. 면적 나왔고, 그 다음에 욕실, 화장실 3개 다 있는데 상하수도 시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아까 요일 단일 요일입니다. 설치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이 2억. 뭐 시험장에서 뭐 3억, 4억으로 막 바꿔볼 만한데 2억인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청구할 수 있는 중개보수는 얼마냐고. 정말 요일 아예 안 준다는 겁니다. 80 맞았네. 85 이하.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네. 3개 다 있네. 그럼 0.5. 0.5가 맞습니다. 0.5. 그러면 2억에다가 0.5%를 곱하면 3개 떨어지겠다. 20만 원 나오겠다. 곱하기 5만 하면 되겠다. 250에서 100. 근데 100은 아직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면 청구할 수 있는 보수는 일방에게 100만 원 받으니까 곱하기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2까지.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해놓으시고 저기 3번이 여기서 이제 100만 원 2번 정답이 보인다고 그놈 콕 하시면은 이제 나오시면은 이제 시험장 나오시면 이제 삼삼시 박수치고 아주 내가 미쳤다고 할 겁니다. 한 문제 부족하면 정말 어이없을 겁니다. 근데 입에 곱하기 2까지 해야 되니까 끝까지 그냥 매도인에게만 그랬으면 100만 원이 맞습니다. 근데 쌍방한테 똑같이 받으니까 곱하기 2까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답은 4번. 꼭 내담만 피해 다녀. 처음엔 정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도 여러 번 틀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장 가서는 안 틀려. 충격받으니까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8번에 볼까요? 우리 실비도 누구한테 요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관계, 권리관계, 공법관계 확인에 대한 실비는 누구 집을 확인했냐? 그것도 갑자기 취득 매수인한테 매수인 집을 확인했습니까? 매수인 아 집도 안 샀구만. 그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계약금을 지금 맡겨놓으면 누가 이득을 보냐고. 예치로 인한 비용은 이전. 이건 엉뚱한 소리만 지금 써놨죠. 그래서 확인은 이전 쪽에다가 매도인 집을 확인했으니까. 이전 쪽에다가 매도인에게 청구하고 계약금 등의 예치는 취득 쪽에다가 취득 쪽에다가 청구를 해야 맞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개보수 계산 문제 하나, 그다음 내용 문제 하나 하다 무조건 두개 정도 나올 정도니까 꼭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25페이지에서 협회 조금만 한번 볼까요? 협회도 하나. 근데 우리 30회 작년도에는 막 3개씩이나 나왔었는데 가끔씩 막 2개 나올 정도는 있었는데 3개 나온 적은 없었는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중개보수 2개 낼 거를 협회에다가 다 내버렸습니다. 아마 올해는 안 그럴 거예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협회도 하나 정도만 우리 단체 공인중개사 협회 저 앞쪽에서 뭐 공제사업 할때 이제 보증 설정할 때 거기서 잠깐 봤을 겁니다. 공제. 우리도 버스처럼 공제조합이 따로 있는 것처럼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가입해서 1억을 거기다 가입합니다. 먼저 성격도 보실까요? 근데 문장은 최대한 우리 시험 문제 다 나왔을 정도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위에다가 쭉 써놨는데 우리 협회는 법인, 그러니까 자연인의 형태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협회는 공법인이 아닙니다. 사법인입니다. 국가처럼 이래라 저래라 아닙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비영리. 여기다 영리 그러면 X입니다. 그리고 공익, 사익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한 바로 협회가 법인입니다. 그리고 사단, 이거 재단법인이다.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습니다. 사단, 사람의 단체입니다. 재단 X. 꺾이는 시입니다. 이 문장 갖고도 시험 문제는 많이 내봤습니다. 그다음에 자 2번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설립은 할 수 있다. 가입도 할 수 있다. 강제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이 정도로 자 임의롭게 자유롭게 협회도 설립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개도 가능하고 가입도 할수 있는 거지 강제하는 거 없다. 그러시더라. 아까 국가 같으면 강제라도 할 건데 저기 사법인 그랬구만요. 하다 보니까 강제하는 건 아니요.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바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다음 이제 거기 아래에서 이제 단계에서도 한번 절차에서도 볼 건데 자 먼저 설립 인가. 우리 규제 중에서 제일 까탈스러운 게 인가. 이건 무슨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신고를 해서 등록을 해서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규제 중에서 제일 까탈스럽다는 인가. 국가 인가 안 받으면 모든 게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니까 뭐를 해야 성립할까요? 등기. 그리고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권리금의 주체가 아예 안 됩니다. 등기해야 돼야 성립.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꼭 등기를 해야 저 등기소에다 등기를 해야 협회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협회 설립 절차는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내봤죠. 왜? 숫자가 나와서. 꼭 이렇게 숫자 나오게 되면 우리 시험 문제는 정말 우리 법령만큼은 숫자 맨날 바꿔서 내고 있습니다. 잘 정리만 하면 쉽게 보입니다. 자, 먼저 정관 작성할 때 몇 명이 필요하대요? 300명. 근데 이 숫자는 뭐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먼저 협회가 정관이 있는데 무슨 무슨 정관 뭐 이쪽 이쪽 조금 있을 건데 그 내용을 안 물어봅니다. 정관 작성할 때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300.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여기 창립총회 600이나 그 다음에 20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경련 디귿 세 군데를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기출 문제가. 자, 먼저 그 다음에 창립총회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정관 작성할 때. 정관 작성해서 창립총회 동의 두 번째. 자, 그러면 전체가 또 모을 건데 전체 얼마가 모여서 동의를 해야 되나요? 600. 그러니까 거기 600에다가 기억.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300에 더블이 되네요. 자, 그러면 거리정보사업자 500하고 또 헷갈리네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정말 헷갈리니까 600.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재 한 어느 쯤에서 봤었지 요거 기억이 나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면서 눈두장만 찍으면서 600은 꼭 동그라미 해 놓으셔야 됩니다. 300이나 600 다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걸고른데 자 먼저 2번에서 중간 넘어가 볼까요? 서울만. 근데 그 옆에 광역시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700이 돼버립니다. 그럼 전체 숫자 넘어갑니다. 서울만. 서울만 저는 정말 특별한 시잖아요. 서울에서만, 그러니까 그 600명 안에 서울에서만 100명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니은.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도에서. 그러니까 저기 거리정보사업자 두 개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거긴 두 개에서 30 그랬지만 여기는 아니고요. 광역시 6군데, 그 다음에 각도. 저기 경기도부터 저 밑에 제주도까지 각도. 그래서 얼마라고요? 20. 이건 정말 계산해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600명 안에 서울에서는 100명 있어야 되고 광역시 뭐 대전이 됐건 인천이 됐건 거기 20. 그리고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각도에도 마찬가지로 얼마라고요? 거기는 20.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도 여기 들어오건 여기입니다. 20명은 있어야 돼. 서울처럼 특별한 서울특별시는 아니니까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600 그다음에 100. 그 다음에 20, 그 세 군데를 경련, 디귿 해서 우리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가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요. 하여튼 허가 아니다. 그 다음에 승인도 아니다. 등록 아니다. 제일 까탈스럽다. 인가. 신청사가 따로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아야 그래야 이제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설립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라고요? 등기. 그러니까 이 순서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어렵다는 걸 15회 때는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설립.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 안 할 거냐? 이런 소리였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글자 하나 딱 틀리게 해가지고 왜 틀렸느냐?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박스 볼까요? 정관 작성할 때 3명. 자, 300명 1단계. 창립정의 동의 얻어라. 그 다음에 전체가 600. 서울에서만 얼마? 100. 광역시하고 도에서 얼마? 20. 그 다음에 인가. 성립은 아니다. 설립.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자, 법인이니까 등기해야 권리금의 주체가 될 수가 있지. 그입니다. 자연인은 태어나면은, 죽지 않고 태어나면은 권리금의 주체가 된다고 민법, 자연인 법인 배웠잖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협회 조직에서 이제 옛날에 뭐 총회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총회 두어야 한다. 이런 글자 정말 없어졌다. 두 번째, 지부 지회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단체. 왜냐면 실무교육 받으러 가실 때 지부 지회 이런 거를 찾아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 좀 널찍널찍하게 광역시나 도에는 뭐를 두고요? 지부를 두고 입니다. 뭐 특별자치도라든지 특별자치시도 지부 둘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시군구에다가 뭘 둔다고요? 지회. 그러니까 그 명칭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틀립니다. 시도에다가 지회 아니라고요. 시군구에다가 지부 아니라고요. 입니다. 우리가 뭐 쫄딱 망하면 부도 그러잖아요. 자, 지부할 때 부. 그 다음에 시도할 때 도. 부도. 쫄딱 망했다네 지부. 그게 시도입니다. 시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부는 아까도 봤던 시도에다가 좀 널찍널찍. 그 다음에 시군구 200개가 넘어가요.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한 226개인가 될 겁니다. 시군구에다가는 지회. 근데 지회가 좀 더 편할 거예요. 지회는 근처 있을 거니까.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이제 협회 업무, 아예 그냥 한 번도 거의 이제 최근에 내본 적이 없더니, 난 뭐 복잡하게 안 내는데, 또 30회 때 3개나 내다 보니까 약간 언급을 했었다. 먼저 협회 업무가 회원. 지금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그 다음에 6번에서 회원. 약간 굵게 써져 있죠. 정말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이러면 안 됩니다. 회원에 가입한 사람만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늘 문장은 아니고요. 중개제도의 연구나 개선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서 고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나 뭐 지도 그리고 교육, 그다음에 면수 교육 말고 그냥 연수에 관한 업무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의 윤리연장, 뭐 물은 인간만이 나가는 윤리연장이 있긴 있습니다. 그 실전에 관한 업무, 그리고 5번을 협회가 제일 잘해서 우리가 협회에다가 비싼 공제로 내고도 거기다 다 가입합니다. 정보 제공, 거래 정보망. 자, 지금 이제 광고 안 하던데 옛날에 이시영 씨가 한방 하면서 광고했었던 거. 자, 변호사가 이제 밖으로 건드니까 아예 그냥 우리 탤런트 좀 비싸하신 분 사갖고도 광고를 막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금 요즘 막 직방다방 호객론로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하여튼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거죠. 공제사업. 공제사업. 근데 영리 아니다. 그입니다. 협회가 좀 돈을 밝혀도 법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가로해 보실까요? 비영리사업. 근데 여기다 영리사업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간 그래도 안 됩니다. 회원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협회 업무에서 금방 보셨던 거기 쭉 박스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것들이 고유 업무. 고유 업무, 수탁 업무 그런 거 안 물어볼 건데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고유 업무는 기업자, 공제사업입니다. 금방 보셨던 거. 그 다음에 수탁 업무는 받아서. 발음이 약간 비슷합니다. 실무 교육. 뭐 연수교육, 직무교육 다 받아서 시도지사가 바쁘니까 등록관청 등이 바쁘니까 그리고 시도지사가 낼 시험 문제도 협회가 아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공인중개사 시험도 실무교육도 협회가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잘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는 우리 공제사업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하니까 조금만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뒤쪽에 하여튼 협회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협회에서 나왔던 작년도 문제 30회 때 딱 하나만 소개해 놨는데 상당히 좀 괜찮은 문제 등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